전주시장 예비후보 3명이 정책연대를 결성하면서 추후 단일화로 연결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우범기, 유창희, 이중선 등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 3명은 오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미래를 위해 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상대 후보의 공약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들 세 후보는 단일화 역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조지훈 예비 후보와 대립각을 분명히 했고 향후 당내 경선에서 양강 대결을 예고했습니다.